자, 2008년도 국가직 시험이고요. 자, 다음 같은 보에서 자, B점의 반력이 이 B점의 반력이 4P일 때 맞죠? 이 3P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어딜? 여기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P L 플러스 3 P, X죠. 마이너스 4P, EL. 플러스 2P, 3L. 그러면, 마이너스 PL. 플러스 3PX. 마이너스 8PL. 플러스 6PL. 0. P 날립시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 얼마? 다 나오죠, 답이.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6, 3L이죠. 따라서 X는 L. 어렵지 않죠? 2008년도 국가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임용에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보에서, 예. A, B, C에서 지점 A의 반력이 얼마? 제로랍니다. 0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걸부터 구합시다. 자, 시그마 FY는 0 플러스 VD 올라가죠? 내려가죠?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VD는 P입니다. P가 되고요. 이것도 P가 되죠. 그러면 이 MD는 따라서 시그마 MD는 시계 방향 플러스 P 곱하기 1 마이너스 MD는 0 따라서 MD는 P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P랍니다. P 그러면 나오죠. 여기를 MB를 제로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이 됐잖아. 0 따라서 P 2 2m죠? 그러면 시그마 MB는 0 플러스 P 하나 맞죠?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플러스 10 위죠? 곱하기 1이니까 0 따라서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0 P는 10 킬로 뉴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2008년도 국가지구요. 이 부분, 지방지.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RP가 4P일 때, 그 다음에 이 RA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떠냐? 2009년도 서울직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C점의 힘 모드가 0이다. E점의 0이다. 맞죠? 그러면은 0이 되기 위한 거 어디? 시그마 MC는 0. 자,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X 자 RA 여기가 힌지예요. 힌지 맞죠? 따라서 MC는 편하게 힌지가 아니죠. 그냥 이런 게 되겠죠? 내민 보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MC는 0 오른쪽 플러스 RA 1 그다음에 0 맞죠? 배경은 0 따라서 RA는 0입니다. 이건 0이에요. 0 어떻게 C점의 힘 모멘트가 C점의 힘 모멘트가 따라서 이게 0이면 RA가 0이다. 그러면은 자 시그마 MB는 0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P 0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P 곱하기 1 플러스 P 곱하기 X는 0 PX는 P 따라서 X는 1m 이해하시겠죠? 자또 이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에서 C점에서 C점에서 이 C는 가운데예요. C 가운데 흰 몸에서 0이 되기 위해서 L분의 LFP. 자, 어렵지 않습니다. A입니다. 발력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B라고 합시다. A라고. 시그마 MA는 0 플러스 이게 WL입니다. 자, 마이너스 WL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WL. 자, 이게 P가 이 조건인데 P가 EWL 이것도 EWL입니다. 마이너스 EWL 곱하기 A 플러스 WL 곱하기 2분의 L 가운데 시점 마이너스 RB 곱하기 L 여기서 M에 돌리니까 L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EWL 곱하기 L 플러스 A 이걸 풀었으면 보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RB는 2분의 5 WL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암산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이게 2분의 5 WL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고요. MC 플러스 W 2분의 L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5 WL 곱하기 2분의 L 맞죠? 더하기 EWL EWL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A는 0 WL 4분의 1 따라서 MC는 8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2 WL A입니다. 자, 여기서 MC는 0입니다. 그렇다면 자, MC 이걸 되기 위해서는 0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봅시다. L분의 A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쉬워요. 8 WL 제곱 마이너스 2 WL A가 0이 되기 위해서 L분의 A는 얼마냐? 이해했어요?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하면은 정확하게 1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L분의 A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는 얼마? L. 또는 L은 얼마? A. 이렇게 해가지고 X라고 할게요. 다른 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유출할 수 있어요. 이게 대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2009년도 서울시 문제 C점의 흰몸매가 0이 되기 위한 것 또는 C점의 0이 돼서 E의 B, X의 값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아.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10년, 2015년도 서울시입니다. 최대 힘 모멘트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시그마. 당연히 RA가 있고요. 그 다음에 RP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MA는 0. 플러스입니다. 12. 맞죠? 6 곱하기 12 곱하기 가운데니까 6이죠. 맞죠? 마이너스 RB 곱하기 9는 0. 따라서 RB는 9, 6, 1, 6, 7, 7, 6, 48k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입니다. 풀었습니다. 따라서 RA 마이너스 6 곱하기 12 플러스 48은 0. 따라서 RA는 24kN. RB는 48, 24. 자, 최대 힘 모멘트.
발색 위치는요? 전단력이 0인 경우 곳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X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리세요. 그리시고 전단력이 제로잖아요. 이게 24 올라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게 24kN이고 이게 48이니까 24에서 48을 24 이까지 얼마? 마이너스 30까지 갑니다. 올라가는데 48 올라오면 18. 맞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에 대한 X인 위치 이걸 잡으면 돼요. 따라서 X는 W R A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W분의 RA라는 겁니다. 왜?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이해했나? 이해했을 거야. 따라서 W는 6, RA는 24. 이게 4m입니다. 자, 이게 4.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 모멘트는 자, 최대 모멘트는 힘 모멘트는 A 점으로부터 우측에서 4m 떨어진 곳 또는 9m 떨어진 곳. 따라서 mx가 4일 때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4는 48kN 범위 또는 mx 확인 2분의 1 곱하기 24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5 마이너스 27 킬로뉴턴/미터 따라서 m 맥스는 m x가 4일 때48 킬로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했죠. 국가직 시험입니다. 하중이 4P일 때이 하중 3P의 제하 위치 X는 얼마인지. 맞죠? 그 다음에 지방직. 이런 모양일 때, 어디? RA가 0이다. 했을 때이 P가 얼마인지. 2009년도 서울시입니다. C점 힘 모멘트 X, 0이 되기 위해서 X값, 또는 0이 되기 위해서 L분의 AB. 이걸 L분의 A는 X의 L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 2015년도 서울시. 이런 식으로 최대 힘 모멘트, 반력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4월 26일. 강의 구조 역학 예제 문제 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